최근 바이에른 뮌헨의 김민재가 벤치에서 출발하면서 다이어의 기세가 기고만장해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다이어가 나는 뮌헨 수비의 핵심으로 인정받는다며 자랑하고 있습니다. 과거 케인이 토트넘 선수들을 비하했던 상황이 떠오를 정도로 토트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팬들은 케인에 이어 다이어까지 토트넘 선수들을 자극하고 있다라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최근 다이어는 영국과 독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토트넘에서의 지난 6개월은 지옥과 같았다. 매일 훈련을 했지만 터널에 갇혀 있었고 끝이 보이지 않는 완전한 어두움이었다. 그러나 나는 이제 독일에서 나의 진가를 인정받았다. 토트넘과 영국은 나를 인정하지 않았고 존중하지 않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토트넘 소식을 전하는 스퍼스 웹은 다이어가 토트넘을 비난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다이어가 경기력이 뛰어난 나를 왜 존중하지 않았는가라며 토트넘과 토트넘 팬들을 저격했다는 것입니다. 매체는 다이어는 자신의 경력과 성과를 고려하면 토트넘 팬들로부터 더 많은 존경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다이어는 토트넘 팬들뿐 아니라 잉글랜드 국민들도 나를 존경해야 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다이어는 토트넘에서 10년 동안 363경기를 출전했을 정도로 주축 선수였습니다. 잉글랜드 대표팀에서도 핵심 선수로 활약했습니다. 다이어는 이런 나를 토트넘 팬들과 잉글랜드 국민들은 SNS에서 조롱했다. 특히 몇 년간은 더 그랬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항상 영국보다 해외에서 더 높게 평가받는다. 나에 대한 인식이 영국에서는 비정상적이다. 나는 내가 이룬 것을 잘 알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이어의 발언에 대해 독일 언론들도 토트넘과 영국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티온라인 등 스포츠 매체들은 일제히 다이어를 과소평가했던 영국인들은 이제 사과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매체들은 다이어는 토트넘과 영국에서 조롱을 받았지만 독일에서의 뜨거운 활약으로 반박에 나섰다. 뮌헨으로 이적했을 때에는 김민재의 백업 역할만 해도 충분하다고 했지만 이제는 수비진의 리더로 변신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 내 축구 전문가, 토트넘 클럽과 감독과 선수들, 영국의 축구 팬들은 지금 당장 다이어에게 정중하게 사과해라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토트넘 팬들도 우리가 다이어에게 할 말이 많다라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다이어는 지난 2019년 시즌부터 기량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수비에서 지나치게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몇 년 동안 토트넘의 패배의 원인이라고 지목받으면서 많은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들은 케인과 다이어, 요리스 등 고참들이 제 역할을 해주기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토트넘의 부진한 성적에 가장 큰 원인이 되면서 스스로 신뢰를 상실해왔습니다. 결국 이번 시즌 포스텍 감독이 부임하면서 아예 스쿼드 계획에서 제외되기 시작했습니다. 구단의 이적 요청까지 거부하면서 버티다가 공짜 이적하겠다라는 반발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다이어는 팀 내 최고참으로 선수단 단합을 회방하는 언행까지 자행하기도 했습니다. 다이어는 지난 2014년 스포르팅에서 토트넘으로 이적해 왔기 때문에 올 시즌 전반기까지 팀을 지킨 토트넘 최고참 중 한 명이었습니다. 2012년에 합류한 위고 요리스가 가장 오래 있었고 그 다음이 2015년 여름에 토트넘으로 이적한 주장 손흥민이었습니다. 벤탄크루와 판더벤의 부상으로 잠시 출전 기회를 가졌지만 실점의 빌미를 허용하면서 또 토트넘을 수렁으로 빠지게 했습니다. 결국 다이어는 케인의 도움으로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했습니다. 현재 바이에른 뮌헨은 이번 시즌 우승 트로피를 하나도 들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경기의 활약에 다이어가 흥분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도 다이어의 발언에 대한 평가가 갈리고 있습니다. 가장 놀라는 것은 다이어는 이미 프리미어리그에서 버려진 센터백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토트넘에서 전력에 취급을 당해 경기에 출전하지 못할 정도로 평가받았던 수비수였습니다. 실제 몇 시즌 동안 프리미어리그의 경기에서 부진한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평가가 이미 내려졌습니다. 최근 다이어를 저렴한 이적료에 데리고 가라고 시장에 내놓았지만 다른 구단들도 모두 외면했었습니다. 일부 하위 팀들이 싼 가격에 데리고 가겠다고 나섰지만 다이어가 나는 싫다라고 해서 거부한 적도 있습니다. 다이어가 토트넘에서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라는 의지로 몇 경기를 뛴 적이 있습니다. 토트넘에서 부상자와 경고 누적으로 기회가 있을 때 가끔 투입이 되었지만 그때마다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결국 이적도 못하고 방출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선수가 지금 바이에른 뮌헨에서 최고의 선수로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독일 언론들은 하나같이 김민재를 깎아내리고 다이어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바닥을 찍고 버려졌던 다이어가 독일에서는 최고 선수로 평가받고 있는 것입니다. 축구 전문가들도 쉽게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김민재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남은 리그 경기 동안 선발로 나서지 못할 상황이 발생했고 급기야 이적 등 황당한 소문까지 나고 있습니다.
김민재는 미넨에 최근 4경기 중 3경기를 벤치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미넨 홈구장에서 열린 25라운드 마인츠와의 경기는 8-1 대승으로 이겼습니다. 당시 김민재 대신 선발로 나온 다이어는 무난한 활약을 펼치면서 대승의 주인공 대접을 받았습니다. 후반 30분 다이어와 교체로 김민재가 출전했지만 다이어의 평가에 묻히면서 도리어 평가절하당했습니다. 이제는 김민재가 투엘이 가장 좋아하는 수비수 김민재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지적까지 받고 있습니다. 현재 독일 내에서 김민재는 위넨에서 패배자가 되었다라는 평가의 보도도 나왔습니다. 독일 매체들은 5천만 유로, 하나 약 720억 원의 이적료를 기록한 사나이는 더 이상 선발 역할을 하지 않는다라며 김민재를 저격했습니다. 그리고 김민재를 나폴리에서 데리고 온 투엘이 이제 다이어와 더리우트 조합에 만족하고 있다. 김민재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평가에 대해 투엘 감독은 김민재는 매우 훌륭한 선수이고 선발로 나올 자격이 있는 선수이다. 그러나 현재 김민재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이후로 다이어가 아주 명확하게 플레이를 하며 말을 많이 한다. 그렇게 더리우트와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둘의 호흡이 너무 잘 맞다. 김민재보다 앞서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독일의 최고 축구 전문지 키커는 김민재는 안전을 보장하는 선수가 아니다. 미넨의 중앙 수비수는 더리우트와 다이어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김민재는 프라이부르크전에서 부진했고 실점까지 했다. 김민재를 교체로 돌린 것은 당연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이어는 현재 잉글랜드 대표팀 발탁까지 전망되고 있습니다. 영국 매체에서는 다이어는 운명을 바꾸었다. 이제 대표팀에 복귀해도 될 것이다 라는 주장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다이어도 영국에서 나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은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제 나는 나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나는 대표팀에 발탁되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이어의 이런 강력한 발언에 대해 토트넘 팬들은 과거 케인의 토트넘 비난에 대한 악몽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토트넘에서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케인이 미넨으로 간 뒤에 토트넘 선수들과 팬들을 향해 엄청난 비난을 쏟아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와중에 손흥민은 그동안 수차례 케인은 대단한 선수이다. 토트넘이 그의 공백을 메꿀 수 있을지 걱정이다. 케인은 미넨에서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라며 케인을 칭찬했습니다. 단 한 번도 케인의 비난에 대해 아쉬움이나 반박을 하는 발언이나 표현을 한 적이 없습니다. 결국 케인의 비난은 확전이 되지 않았고 케인은 최근 손흥민을 항상 지켜보고 있다. 주장으로서의 역할과 스트라이커로서의 능력에 놀랐다. 손흥민은 원래 그렇게 특별한 선수이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케인과 다이어가 상황이 조금 바뀌었다고 해서 토트넘의 선수들과 팬들을 공격하는 것은 정말 옳지 않은 일입니다. 앞으로 또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손흥민도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침묵과 인내와 배려로 다 품고 가는 손흥민의 모습이 정말 옳은 일입니다.